문법을 공부할 때는 자신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류를 해야 돼요. 적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적지, 이건 다 목차에 있는 거니까. 분류를 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험 나오는 거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편안하게. 우리는 수업은 아주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맨 1단원이 언어와 국어고요. 그다음에 문법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가 있어요. 최소의 소리의 단위가 뭘까요? 음문, 오케이. 아, 자신감 갖고 와야 돼요. 네, 저 절대 틀렸다고 호막 이렇게 놀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가자고요. 왜 그러냐면 재밌게 해야지 머릿속에 남죠. 그 대신 머릿속에 명확하게 남기고 끝낼 거예요. 안 되면 또 제가 끝나고 커피 타주면서 남기게 한다니까요. 네. 자, 그럼 일단은 음운이 있어요. 그쵸? 그럼 음운이 모여서 뭐가 될까요? 음절이 되는데, 음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단원 챕터로 넘어가면서 음운이 모여서, 형태소가 되죠. 형태소. 형태소가 되고, 이제 형태소에 좀 가면서 이제 사실은 단어의 형태로 가게 돼요. 단어가 가면서 그 다음에 가는 게 문장. 네, 문장이 되겠고. 잘했어요. 뭐 별거 있어요? 뭐 이렇게 쭉쭉 하면서 이게 근데 나올 게 뭔지는 알고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럼 문장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문장이 모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응? 이제 담화가 되는 거. 담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중세 문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비문학이 되는 거고요. 이거예요. 네.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우리 소방 공무원은요 예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의 내용을 일반 행정직의 반으로 줄였어요. 네. 버릴 거 버린 거라고요. 네. 그리고 버린 것 중에 좀 필요한 건 제가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음운에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자신 없어도 그냥 한번 보세요. 음운은 또 나뉘죠.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을 나눠요. 아, 이거 지금 적지 않아요. 그래서 분절 음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러니까 크게 소리 안 내도 되니까 입에서 그 립싱크 비슷한 거라도 좀 하세요. 제가 입모양 갖고 판단할게.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음운에는 또 뭐가 있죠? 소랑 운 소가 있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음소에는 또 나누면서 아, 여기까지 갔는데 자음과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힘들어.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 건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형태소에서 나오는 건뭐 자립 형태소다.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 실질이다, 형식이다. 뭐 이런 형태소의 개수가 뭐가 나온다. 의문의 수가 나온다.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것들이 딱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딱 명확하게 머릿속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는 걸딱 알고 거기다 흐름대로 정리해놓고 딱 세팅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틀렸어? 그럼 다시 글로 와서 그 개념부터 보고. 이래야지 문법이 자신감이 있는데 맨날 막 3회독, 5회독, 10회독 그래봤자 뭐 하냐 이거예요. 그 독하고 나서 머릿속에 알아요. 근데 지는 할줄 몰라요. 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머릿속에 분류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작할 때는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이제 보는 거예요. 언어와 인간에서는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 언어와 사고는 문법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얘는 만약에 나온다면 뭐로 나오냐면 비문학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 언어의 일반성인 언어의 특성.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2016년에도 나왔고 이건 종종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언어의 기능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은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정리하는 거. 그래도 이건 2교시 때 진행을 할 거고요. 이 국어의 특징은 종종 나오긴 하는데 오늘 수업하진 않을 거예요. 이건 일단 건너뛸 거예요. 이유는 국어의 특징은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문법을 알고 정리하면 좀 편한데 모르고 정리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법에 흥미를 놓기 때문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건 잠깐 뒤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일단 나오는 것은 언어의 특성과 언어의 기능과 언어의 국어의 특징, 국어의 특질 이게 나온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시면 되는 거죠.